냄새가 가득합니다. 도쿄 풍년입니다. 군장 등 아저씨들이 잘 지켜줘서요. 저희들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희생으로 지켜낸 우리 바다는 힘찬 맥박으로 오늘도 뜨겁게 고동치고 있습니다.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좀 함께 해주셨으면 제가 간곡하게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중간에서 이렇게 소속 단체장님께서 이렇게 마이크를 하시다가 가시면은 같이 이렇게 선물 빠지듯이 우고 갑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분들은 예, 맥이 빠지고 또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많이 저하됩니다. 제정된 새 수원의 날 정말 그 이름만큼 정말 값진 그런 기념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까지 좀 함께 해주신다는 마음, 또 우리 옆에는 우리 천안함 고 그 김동진 하사의 모교인 우리 디지털고 학생들이 또 여러분들의 이 행사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앞으로 꿈과 희망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이런 대한민국을 그릴 수 있는 예,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로 이제 2부 사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부 사회자는요, 자 MBC 아나운서입니다. 우리 조선영 아나운서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조선영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천안함과 연평도 추모 행사를 이곳 부산역 광장에서 개최했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제1회 서해 수호의 날 행사를 맞이하여 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정부가 새로 제정한 기념일인 제1회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2002년 6월 29일 제2 연평해전,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국지도발에 맞서 싸우다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결집하여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매년 3월 넷째 금요일 서해 수호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이 첫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오늘은 이곳 부산을 비롯하여 서울, 대구, 대전 등 전국 시도별로 기념식과 안보결의대회가 동시에 개최되고 또 범국민적 안보결의를 다지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런 날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나라 사랑 정신과 국가 안보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함께 주신 부산 시민 여러분, 부산의 보훈, 안보, 여성, 교육, 시민, 종교, 국민 운동단체 여러분, 그리고 많은 학생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내빈과 단체장님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모든 분들을 다 소개해 드리지 못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및 부산 범시민 안보 결의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면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국기 대하여 경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평택을 비롯해서 제1타격 목표가 부산이라고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이에 이 부산에서 이 기념사를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기념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올해부터 정부기념일로 제정된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북한의 도발을 상기하고 국가 안위의 소중함을 다지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튼튼한 안보가 국가 발전의 기본 토대임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애국순열과 호국 영령을 추모하는 현충일과 6.25 전쟁의 역사적인 의미와 교훈을 상기하는 6.25 전쟁일과 같은 정부 기념일과 달리 이 서해 수호의 날은 북한의 모든 국지적 도발을 상기하고 이를 영원히 끊기 위해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호국 정신을 다지는 뜻깊은 기념일입니다.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서해 수호 전사자들은 조국 수호의 대의 앞에 개인의 행복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산화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조국을 지키고 마지막 휴가를 반납하며 포탄이 빗발치는 부대로 망설임 없이 돌아갔던 믿음직스러운 우리의 아들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북한의 도발로 우리의 국민의 희생된이 없도록 국민의 하나 된 힘만이 북한 도발을 영원히 끊는 최상의 안보임을 가슴속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이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이 햇빛이 좀 나면 따뜻한데 봄이 왔긴 왔지만 아직도 여전히 조금 쌀쌀하죠. 예, 건강 조심하십시오. 우리 부산의 관문이자 얼굴인 부산역 광장에서 시민 여러분, 애국단체 회원 여러분과 함께 제1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 행사를 갖게 되어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사 준비에 애쓰신 박충룡 대한상의군경회 부산 지부장님과 나라사랑부산협의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전홍범 부산지방보훈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안함 비격과 연평도 포격이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2연평해전은 올해 4년째입니다. 원래 이런 일들은 5년간 정부 행사로 기념하다가 그 다음에부터는 군 행사로만 치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올해부터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도발은 군 자체 행사로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북한을 보십시오. 김정은 정권을 보십시오. 우리가 천안함을 잊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연평해전을 잊어서 되겠습니까? 북한이 더 이상 도발하지 못하도록 온 국민이 똘똘 뭉쳐서 어느 때보다도 안보의식을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서해바다에서 산한 호국 병사들의 거룩한 희생을 기리며 국가 안보를 위한 굳은 결의를 다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나라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 병사들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오늘 첫 번째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호국 안보를 위한 모두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충룡 부산상의군경회 지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하신 서병수 시장님, 전홍범 보훈청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3월 26일 북한의 의리에 맞아 천안함이 북침되던 그날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우리의 안보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십시오. 준비되셨나요? 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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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평가를 고맙습니다. 힘차게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애국시민단체 회원 여러분, 여러분은 2002년 6월 29일 북방 한계선에서 북한의 기습 공격으로 우리의 해군 함정이 침몰되고 해군 6명이 전사한 제2 연평해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우리 해병 46명이 사망, 실종된 천안함 피격 사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은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에서 북한군의 무자비한 폭격으로 우리 군인과 민간인 3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한 연평도 폭격 도발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네. 네, 김정은 일당들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이지만 남쪽에 있는 얼빠진 종북 쓰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빠진 종북 빨갱이들을 대한민국에서 쓰러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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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3월 26일은 천안함 폭침 사건 6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아직도 47번의 피맺힌 절규가 우리들 내리에 생생하게 뼈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 한반도 정세는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 때도 확인했지만 안보는 단 한 치의 빈틈도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보는 국가 존립과 국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서해 NLL 침범,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격 도발, 수차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 같은 북한의 도발은 우리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향한 도발 행위입니다. 유엔도 이 같은 망동에 대하여 강력하게 뜻합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국민, 부산 시민께 드리는 나라사랑 결의 선포문.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내빈 및 부산 지역 보훈, 안보, 여성, 시민, 교육, 종교, 국민운동단체 회원 여러분, 오늘 나라사랑 결의 선포문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주적 북한과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국민, 부산 시민 여러분께 우리의 결의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각 선포문의 마지막 문장을 저와 함께 힘차게 외쳐주셨으면 합니다. 나라사랑 선포 결의문. 하나, 북한에게 경고한다. 북한은 그동안 대한민국 공산을 위하여 철저히 계산하고 준비하며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목함질의 사건까지 각종 무력 도발을 일으켜왔다. 북한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앞세워 청와대 초토화, 박근혜 대통령 제거 운운하면서 천일 공노할 망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해가 천선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그리고 무고한 희생자 가족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북한은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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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죄하라!